여러분. 윤실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물 얼마 정도 드세요? 저는 진짜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하루에 의식하지 않으면 500ml도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전해봤습니다. 바로 일주일 동안 물 1리터 마시기. 그럼 바로 비디오 보고 오실까요? 고고! 오케이. 여러분, 집에 물컵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계량컵을 꺼냈는데 아침에 한 500ml 정도 마시고 오늘 알바 가는 날이라서 이걸 다 마시고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생리 시작하기 얼마 전까지 뾰루지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흉터 남아있죠. 그리고 여기랑. 그래서 한동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런 흉터 같은 것도 들어가면 좋겠다. 원래 알바 갈 때도 화장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촬영하니까. 안녕하세요. 초간단 알바 메이크업 끝. 알바 가기 전에 밥을 좀 든든하게 먹으려고 고기도 데피고 김치찌개도 데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직전에도 치얼스. 재밌는 거 보면서 먹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3시 56분이거든요. 근데 저 지금 처음 앉았어요. 오늘 뭔가 손님이 많진 않았는데 좀 멘탈이 털리는 일들이 몇 번 있어서 정신이 없었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1리터짜리 물 사왔고요. 이거 마시면서 나머지 일하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저는 알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방금 밥까지 먹고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편의점에서 사온 물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마셔주도록 할 거예요. 편의점에서는 일을 계속 혼자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갈 때마다 자리를 비우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조급하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많은 알바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자꾸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 어쨌든 밖에서 일이 많이 있을 때 물을 마시는 거는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만 또 화장실을 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몸을 보냈어. 아유. 땡기, I love that. 딸기는 일본인 줄 알아. 오. 조금만 더 많아. 땡기 어디서 먹어야지. 땡기. 맛있다. 도대체 진심으로 먹니? 괜찮네. 맛있다.
크림 맛있다. 우유 크림이 더 맛있네. 지금 저 아니야. 너도 나도 과하게. 엄청 먹으면 수초생 아니야? 수초생.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물이에요. 똑같이 아침이랑 500ml 가득 채워왔고요. 이거 마시면서 편집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지? 가운데로 모여 보이고 엄청 조금 커진 것 같지 않아요? 첫째 날 2리터 채우기 성공! 짜잔! 귀엽죠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500ml여가지고 아침에 이거 먹고 나가도록 할게요. 앉아줘요? 야채를 너무 많이 넣었나? 그러니까 좋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야채랑 음식도 다 보면 평상시랑 비슷해. 평상시에 많이 안 먹거든요? 안 먹거든요. 오늘의 두 번째 물이에요. 어제랑 똑같이 1리터 사왔고요. 지금 시간이 또 3시 56분이네. 어서오세요. 일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퇴근했지롱. 여러분, 드디어 퇴근을 했습니다. 정말 전쟁 같았어요. 아까 편의점에서 마시던 물 그대로 집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아가지고 이거 밥 먹기 전에 먹도록 할게요. 원샷을 때려버리겠어. 오늘의 저녁 우대지게. 오늘의 막전입니다. 부대찌개 먹었던 게 조금 찼나 봐요. 그래서 기침이 엄청 나가지고.
여러분, 오늘로써 찐찐찐찐 마지막으로 제 생일 선물이 도착했어요. 이건데 여러분하고 같이 뜯어볼게요. 바로바로 야라라라르. 여러분, 제 장어점을 받았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겨울 잠옷이라서 엄청 톡톡하거든요. 제가 또 파워 집수리인데다가 잠옷 러버이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정말 딱 꼭! 바지까지 세트로 왔는데 지금 한번 갈아입고 와볼까요? 신난다! 보지 마세요! 짜란! 짜란! 짜란 짜란 짜란!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처럼 똥 완전 동그라미는 아니거든요. 스케치한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 화이트라 가지고 저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화이트 잠옷은 사실 제 돈 주고 사기 살짝 아깝거든요. 왜냐면 따뜻하잖아 어쨌든 입긴 하면은. 그래가지고 선물해주신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기분 좋으니까 물 마셔야겠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물 마시기 3일차인데요 오늘은 윤슈뱅 촬영까지 있는 날이라가지고 제가 장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500ml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버섯을 몇 개나 사는 거예요? 아니지 않아? 우리 거. 이게 우리 거 아니야? 나무 거에다가 담아. 뭐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저는 장을 다 봐왔고요. 이렇게 촬영 준비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하면서 밥도 먹고 준비하는 동안 틈틈이 물도 마셔줄게요. 여러분, 방금 촬영이 끝났는데요. 제가 이거를 배부르게 먹긴 했지만 야르르르르. 어머, 이렇게 치킨을 조금 더 먹으려고 합니다. 물은 이만큼 남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마시질 못했어요. 제가 요리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남은 치킨과 김밥과 물을 같이 먹을 거예요. 하, 힘들었다. 날개를 남겨놨네. 추마요 소스는 진리죠. 분명히 콜라지아도 맛있었는데 역시 속세의 맛은 저버릴 수가 없나 봐요. 오늘 몇 잔째지 이게? 두 잔째인가? 여러분, 이거는 오늘의 세 번째 물이고요. 오늘도 이걸 마시면서 저는 편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물병은 운동을 하면서 비워볼까 합니다. 운동을 안 한 지 너무 한참 돼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다리 예뻐지는 운동. 처음 맞는 순간 좀 힘든 운동이고요. 나머지는 오, 볼 수 있는데? 와, 이거 돌리긴 진짜 장난 아니게 힘들다. 어, 공포인가? 여러분, 저는 방금 운동을 끝내고 샤워까지 하고 온 상태인데요. 유튜브를 좀 보면서 여유를 즐기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의 두 번째 물이고요. 간식하고 같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물을 뜬 지 얼마 안 돼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밖에서 밥을 먹자고. 그래서 이 남은 물들을 텀블러에 따로 싸서 갈 거예요. 거의 깔뜩 찼어요. 안 보이네? 안녕 여러분, 저는 아까 밥을 먹고 지금 집에 들어와서 편집을 하는 중인데요. 오늘 남은 세 번째, 네 번째 잔 편집을 하면서 둘 다 마셔주도록 할게요. 사실 또 편집이냐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하루 종일 이러고 산답니다. 엄마가 오늘 모임이 있다고 김밥을 싸놓고 나가셨어요. 요거는 꽁다리, 요거는 몸통. 김밥에 라면은 국물인데 오늘은 라면 대신 물로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 식욕은 잘 모르겠는데 아침 식욕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배가 차있고 물이 들어온 순간 입맛이 없어지는 느낌이랄까? 오늘은 업로드 날이기 때문에 편집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잠옷을 안 입고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왜 화장을 했냐면요, 오늘도 가족 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사실 급하게 나가가지고 화장을 못했지만 오늘은 조금 이렇게 차려서 입어봤습니다. 약간 힙하죠? 편집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물을 마셨거든요. 근데 아직 세 번째 물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거 다 마시고 나갈 거예요. 오늘 룩 약간 마음에 든다. 네. 와, 비주얼 미쳤다. 그런 건 몇 년이야? 모두가 하면서 명예를 끌어 당긴 거지. 이런 데 비가. 여러분, 제가 드디어 업로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마실 물은 500ml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시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저의 해피타임을 가지도록 할게요. 아, 귤도 있어요. 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의원에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한의원 가기 전에 500ml 한 잔 다 비우고 가겠습니다. 아침 나왔는데 눈이 오네요. 정말 싫다. 안
다음날에 두 번째 잔 또 간식하고 먹을 거예요. 남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은 식욕이 좀 떨어진다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단팥빵. 이름이 콩쥐팥쥐예요. 오늘의 세 번째 잔. 선생님하고 다시 쉬는 다리를 위한 시뻘건 하체 운동 준비했어요. 하체 다리를 채우는 거야? 해요. 이거 다시 하시는 분은 아니 뭐 했다고? 아니 뭐 하겠다고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꺾였어 지금. 여러분, 저는 목욕도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물을 떠왔는데요. 오늘도 편집을 하다가 잘 겁니다. 원래 영상 편집을 한 다음날은 좀 쉬어주는데 이번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편집하는 게 이번에 찍고 있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거 진짜 왜 안 되는 거야? 오늘 파스타 못 먹겠다. 먹겠다는 인형으로. 아! 맛있구만. 여기야, 김치 좀 안 줘요. 네 여러분,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이번 영상은 다이어트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체중 변화는 안 재봤지만 피부의 변화라던가 또 식욕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피부의 변화는 저는 딱히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은 안 보이는데 눈썹 위에 뾰루지가 하나 났었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신다고 그렇게 피부의 변화가 저는 딱히 느껴지지 못했어요. 물론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걸 바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뾰루지가 날 일은 있나. 그리고 두 번째, 식욕 억제는요. 아니 된 게 아무것도 없네.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간식을 많이 먹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밥도 그냥 한 공기 먹고 마는데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야식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막 식욕 억제가 된다는 느낌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비였는데요. 풀은 사과, 뭐 변비 아무리 좋다는 거 진짜 물 하나면 진짜 장땡이에요 여러분. 물론 단점도 있어요. 소변도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 근데 방광이 얘가 알아서 익숙해지나 봐요. 그래서 빈도가 진짜 줄어들어요 맨 처음보다는. 너무 TMI.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일주일 동안 물을 마셨던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무조건 2리터를 마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사람마다 적정량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 저처럼 2리터 무작정 마시지 마시고요. 각자 물량에 맞게 건강한 물 마시기 습관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